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성령을 못 깨닫고, 혼과 육으로, 육신으로, 그리고 내 마음으로, 내 뜻으로, 하나님 뜻을 따라 보겠다. 성경대로만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보세요. 100% 망합니다. 왜? 성령이 임하지 않았는데 성경 뜻대로 산다. 그건 여러분 꼼수로, 여러분의 꾀로 살아가는 거예요. 바리새파가 되기 딱 좋은 조건입니다. 지금 무서워요, 저는. 지금 교회 중에 아예 나이롱은 괜찮아요, 차라리. 나이롱은 그냥 애매해요. 근데 극단적인 분들, 한번 제대로 해보자는 분들이 무서워요. 제대로 잘못됩니다. 어떤 잘못된 학원도 아니면요, 나이롱들은 큰 피해를 안 입어요. 뭐 즐거웠어, 이러고 끝낼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열심히 한 분들은 큰 피해를 봅니다. 하라는 대로, 잘못된 방식으로 열심히 해버리면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죠. 그러니까 이게 또 무섭습니다. 웃긴 현실인데, 제대로 된 방식으로 열심히 하지 않으시면요, 천국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달려갈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이 해석이 정확히 돼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아주 체험적으로 자명한 얘기를 해줘요. 자기가 체험한 얘기를 해주면서 기독교의 현재 기독교의 방향을 잡은 거는 지금 현재는 루터나 칼뱅 이런 분들 이론에 더 빠져 계실지 모르지만 제가 봐서는 바울로 돌아가셔야 되고 바울 이전에 예수님으로 가셔야 되죠. 그런데 이 바울만 해도 지금 그 후대 그 신학자들이 갖고 있는 그 모순들을 다 넘어서 있기 때문에 바울도 예수님에 비하면 분명히 또 부작용을 일으킨 부분들, 방편을 썼다가 좀 독이 된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바울이 무슨 마음으로 그런 방편을 썼는지도 로마서나 고린도전서 보면 잘 나옵니다. 자기 입장을 정말 잘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예수님 정확히 이해하는 게더 중요하지만 지금 기독교 안에서 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해하시려면 바울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요. 그만큼 큰 영향을 준 양반이니까. 자, 아무튼 지금 바울이 사도인데 바울이 사도로 자처하는 거는 바울은 자기는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런데 이거예요. 자기는 천국 시민권자라고 생각해요. 지금 천국의 통치권자까지는 안 됐더라도 살아있을 때 이미 나는 성령이 주는 평안 속에서 성령이 주는 이 평안, 성령이 주는 평안 속에서 성령의 진리를 내가 이해하고 실천해 간다라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천국의 시민권자라고 자부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멋진 거죠. 이게 사도예요. 이게 사도의 삶입니다. 나는 지금 소속은 내가 대한민국 시민인데 사실 나는 천국 시민이야 라고 당당하게 그냥 말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천국의 진리라는 건 천국의 법이죠. 하나님 법대로 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래야 천국 시민권자지. 법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난 천국 사람이야 라고 말하시면 안 되죠. 그 법을 준수할 수 있어야죠. 천국의 법을 준수할 정도 되셔야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천국의 주권자예요. 천국의 진정한 주권자가 되는 비결. 예, 요게 로마서고. 로마서는 양심만 다룬 양심경이에요, 양심경. 굳이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로마서는 무조건 믿음의 경인 줄 알고 계신 분들한테는 이상할 수 있는데 같이 읽어보면 의문이 풀리실 겁니다.